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인 오늘 나란히 기념식에 참석한 겁니다. 희생 장병들을 추모한 당권 주자들은 국가 안보와 보훈 정신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서 지지층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이 모였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전사자들을 기리며 분향과 헌화를 이어갔고 영웅들의 얼굴을 담은 부조상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행사 직후 참석하는 내내 적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는 압도적인 억제 수단을 고민했다며 최근 말씀드린 핵무장론도 같은 질문의 결과라며 핵무장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야당을 겨냥해 희생한 분들을 조롱하는 정치를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해병대의 어떤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그 자체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거대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기념식에서 캠프 후원회장이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 동화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많이 어린이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게 봤는데요. 너무 네. 감동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영웅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상현 후보도 SNS에 헌신한 모든 영웅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야권에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